그럼요. 주변에 기름 튀는 것까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자주 해 먹어도 괜찮을 정도? 아. 근데 더 좋은 건요. 와,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졌는데. 야. 자, 한번 잘라보면 겉은 바삭하죠? 자, 속을 보여드리면 속은 이렇게 촉촉하게 수육처럼. 이러니까 삼겹살이 정말 맛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네. 기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와, 게 기름. 올해 이제 지금 4일이죠? 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건강하자, 건강하자. 그 건강함은 기름을 빼자, 빼자. 어떻게 빼냐? 아래로 빼자, 빼자. 서랍 안에 딱 모이니까 이것만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이야. 아니 이만큼의 기름을 우리가 먹었다? 지금 6인분 우와, 기름인데 튀었다? 우와, 근데 6인분만 먹나요?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고기를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도 진짜 편한 게 설거지가 그쵸. 요거 하나 달랑. 앞뒤로 그냥 열선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얘만 세척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우니까 그냥 휘뚜루마뚜루 삼겹살 먹는 게 진짜 네. 집에서 외식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네, 판도 되게 크죠. 그리고 이 판이 무려 3개가 가니까 활용하시기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애들 겨울방학이라서 아우 뭐 먹지? 돈가스. 뭐 먹지? 만두. 뭐 먹지? 소세지. 자, 그럴 때 짠. 그냥 돈가스 아니라 치즈 돈가스. 이게 기름하고 잘못 만났을 때 치즈가 터져버리면 가스레인지 위에 뭐 후라이팬 아우. 엉망되더라고요. 그리고 돈가스 구울 때 보통 튀길 때 기름에 풍덩 담궜잖아요. 그렇죠. 만두도 그렇고 뭐 소세지도 기름을 둘렀었는데 자익을 위해서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네. 기름 안 두르고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털판 볶음밥이 가능합니다. 이 버터. 자, 보세요. 찌르르르 거. 이거. 이 야, 버러를 이거. 한번 썩 코팅을 해주시고. 예. 자, 불길이 아닌 빛으로 지금 볶음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치 볶음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다가 치즈 올려도 맛있고. 근데 이건 그냥 볶음밥이 아니라 철판 볶음밥. 그래서 꼭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숟가락으로 살살살살 긁어 드시면 이렇게 해서. 야, 이게 밥도둑이죠. 이렇게 한 입 딱 드시면 진짜 네. 끝내주기 맛있거든요. 아, 짠. 이것도 드시려고? 먹어야죠. 자, 여기에 고객님 여기에 아, 먹을 거 진짜 없어. 반찬 없어. 그러면 집에 왜 맛있죠?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요거 김에 싸 드셔도 맛있어요. 자. 김을 굽는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다 구워졌어요. 자, 한 장 더. 하나, 둘, 셋. 3초면 김이 순식간에 구워지는데 네. 색상이 진짜 와. 안 구운 김이랑 비교하면 구운 김이랑 이렇게 그쵸? 이래요. 이렇게 잘 구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소리를 들어보시면 또 아세요. 낙엽 밟는 소리가 어머나. 이 안에서 어머나. 바삭바삭바삭. 네, 요걸 가지고 네. 밥을 싸서 드시면 이건 뭐 볶음밥도 싸 먹으면 맛있게 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건 지금 점심시간이라 어머니 침 꿀꺽꿀꺽 넘어가시죠. 자,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 먹고 나서 뭐 먹으면 좋을까? 커피. 자, 1번 지금 돌체구스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정품입니다. 그 어느 홈쇼핑에서도 못 드리는 1번 지금 엄청난 인기예요. 커피 한 잔 딱 드시면서 그쵸? 하루를 마감하시고 식사를 정리하시고 디저트로 정말 좋죠. 자, 오늘 고객님 지금 난리 났네요. 전 상담은 모두 통화 중에 있고요. 지금 1번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정품입니다. 고객님 얘 받아가시면서 컵마저도 종이컵이 고객님 알고 계시는 그 얇은 종이컵이 아니에요. 투툼하면서도 뚜껑까지 있어서 이거 들고 그냥 밖에 외출하셔도 너무 좋아요. 집이 세트로 뭐 카페처럼 40개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신청하시면 캡슐 커피를 20개를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자, 2번 선택하시면 식품 건조기 정말 꼭 필요한 계절이잖아요. 네. 식품 건조기 4단짜리 드리면서 압력솥 함께 드려요. 게다가 2단의 스텐 찜솥까지 함께 드리니까 명절 준비하신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